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혼자 다닐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의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전 본문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입었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또한 부자이며 외모적으로 보면 키가 작았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세금을 거둬들인 후 그것을 로마에 보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았습니다. 로마의 지배아래 있었던 것도 억울한데,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세리들이 자신들의 일을 통해 얻은 권세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과 같습니다. 돈은 많은데 관계의 행복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인가 갈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지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은 그였지만, 그 공허한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그를 둘러싸고 있었기에, 키가 작은 외모도 있지만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강한 열망으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옆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할 만큼 그는 간절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았지만 주님은 그의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보시며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를 불러내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데려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처럼 지금 삭개오에게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자 자신의 잘못을 청산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보좌 간호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이제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의 슬픔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멸시받던 삶을 살아온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목적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부자요 죄인이었던 세리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어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도 끝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에 이 하루도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직접 찾아가 구원을 베푸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누릴 자들에게 삭개오와 같이 믿음의 결단이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이기에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